이른 아침 밝은 얼굴로 모이는 사람들. 밝은 색깔로 옷도 맞춰 입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만원 봉사 가는데 오늘 오게 됐습니다. 일등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우리 영영 직할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 국민 최애 한다는 대한민국 마늘의 자존심, 제주 대정마늘. 알알이 건강 담은 햇마늘 지금 만나볼까요? 제주의 서쪽, 그 유명한 대정마늘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마늘 수확을 위해 모였는데요. 작업 전 농가의 설명을 꼼꼼히 듣습니다. 이걸 요 멀리 요렇게 해놓고 뽑아야지. 그냥 하면 요 알 하나라도 떨어져 버리면 받지 마셔. 아, 받지. 예, 경은아. 어려운 거 아니고, 아이고. 가격도 하락해서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지. 일손도 없지. 농민들은 한숨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상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홍보지에 한 사람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얘기해요. 집주인이 말해주세요. 아, 잘람 수다게. 요거를 그냥 딱 여기만, 여기만. 이 스프링쿨러 있는 데만요. 놓지 말아요. 요거를 좀 덮어지게 말하고 조금 앞뒤로 당겨.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걷어버려야 마늘 자를 거나. 예, 알았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지만 마음만은 프로 일꾼러들입니다. 어린아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쁘다 보니 이맘때면 제주 전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어지죠. 우리 마늘 자봉님들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냥 땡기지 말아. 그냥 이렇게 나무가 시커멍한 거는 요 멀리 벌갱이를 대형 수업 뽑아야 이거 없이 이치로 빠져서 난데. 마늘 뽑는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대와 뿌리가 온전하게 잘 뽑혀야 하는데 어머나, 이건 어쩌죠? 앉아서 하는 데다 마늘이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다루어야 해서 작업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호미와 함께 낑낑대며 씨름을 해보는데 와, 정말 쉽지 않네요. 어? 드디어 쏙! 잘 뽑혔네요. 힘도 든데 이게 뽑다가 다칠까 봐 어려워요. 그냥 뽑으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비가 와서 그 중간 연결된 게 빼져버리니까 그러면 마늘만 땅속에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이쪽 해서 저분이 걷기가 힘들어. 그냥 쏙기형 톡 땡깁서게 비닐을 박박 버리지 마라. 말이야 쉽죠. 농사 구단인 분들에게야 쉽지만 초보 일손은 진땀이 납니다. 오죽해야 비닐이 이 지경이 됐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 비닐 다 찢어버렸네. 걷기 힘들다 말았는데. 마늘을 굳게 빼라고 하니까 그랬지.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정 지역은 제주 지역의 대부분, 그리고 전국 마늘 생산량의 10%나 차지하는 마늘 주산지인데요.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지만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정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마늘이 작년에는 이게 최하품이었었는데 올해는 이런 마늘들이 엄청 많아. 이런 마늘들이. 이런 마늘들이 엄청 많아갖고 작년에 평당 7kg 나오던 거 올해는 5kg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게 상품 수확량이. 산성비가 와서 대가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니까 지금 안 뽑으면 안 되니까. 다 익지 않은 마늘을 뽑아버리니까 수확량이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벌써 이렇게나 많이 수확했네요. 가지런히 놓인 마늘대를 보니 뿌듯하네요. 자봉님들의 손길이 너무 감사한데요. 아, 그래도 일할 사람 없는데 우리가 가서 조금이나 보탬이 되면은 마음은 뿌듯해요.
우리 같은 자몽사 가족들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 신나고 힘들어도 재미있게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가 갑니다. 정신없이 땀나게 일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그렇죠. 간식이죠. 뭔데요? 뭐요? 우유. 아이고, 아이고 왜 고바이하고 가득 탔습니다. 김내영 잘 없애. 우리 열심히 할게. 이거죠, 이거. 덥고 힘들었는데 시원하고 달달한 새참. 아니 이게 맹글력하면 맛없는데 시원하니까 맛있어. 피로해보겠다, 달콤한. 완전 맛있어요. 시원하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배리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미안하지만 더 열심히 더 해줘요. 다시 힘내서 마늘 뽑기에 나서는데요. 이젠 다들 일이 좀 손에 붙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들 도와주신 덕에 올해 마늘 수확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새 손에 물집이 잡혔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처음에는 이 넓은 밭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홀가분하네요. 네. 힘들긴 하고 진짜 손에 물집도 잡히고 하지만 그래도 다 끝나니까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호시스템이 된다는 게 좋죠. 수확한 마늘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마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힘들게 농사지은 농가분들이 마음 놓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대정마늘은 주로 양념으로 쓰이는 칼칼한 마늘입니다. 제주에 물과 바람, 햇볕으로 키워 미네랄과 각종 좋은 성분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맛과 영양 때문에 이 시기면 절찬리에 판매가 됩니다. 마늘 참 실하죠? 작년에는 마늘 박람회가 끝났다 그래서 전화로 주문해 가지고 배달해서 먹었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마늘 박람회 어떤지 궁금해서 직접 왔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마늘이 없어서 못 팔아요. 포장을 못 해서. 대정 마늘의 인기는 이렇게 높지만 마늘 가격도 예년만 못 해서 농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 곁에 대정 마늘이 함께 있어야 할 텐데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겠죠. 대정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과 음식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하고 귀한 대정 마늘입니다. 마늘 향이 나는데 강하지 않아서 맛있어요. 좋아요. 우리 이 대정 마늘은 어딜 가도 안반수마늘은 전국에 가도 떨어지지 않은 우리 이 대정 안반수마늘이 최고랍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땀과 정성으로 키운 대정 안반수 마늘. 알알이 품은 귀한 맛과 영양.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